67번부터 하겠습니다. 예전 선비들처럼 대학 중용만 평생 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오는 엄청난 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누려봐요. 저는 뭐 자고 나면 어제 대학 봤으면 오늘은 또 불경 보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를 오래 판 맛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아쉽다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경전을 하도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성경 한권 들고 다니는 분들 제일 부러워요. 와, 내가 내 삶이 저랬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막 이러는 거. 한 권으로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일 부러운 분들이 이렇게 경전 하나로 들고 다니는 분들. 저는 이번 생에 좀 그거랑 인연이 멀어서요. 자, 67번. 대신에 나중에 저는 못 누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로 공부를 다 정리하고 그러시면 또제 복이 좀 저도 제 덕이고 그런 거. 저는 못 누리지만 꼭 누리시기를. 네. 저만 못 누리라 67번. 일체의 독각승. 독각승이면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벽지불. 홀로 깨달았다고 독각이에요. 독각.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벽지불의 모델은요, 역사적으로 벽지불의 모델이 석가모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벽지불, 이런 양반이 벽지불이다, 많이 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지. 실제로 초기 불교에서 보살도 미륵보살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불전 모습, 그두 보살 외에는 거론되는 보살이 없죠. 예,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보살은 장차 부처가 될 미륵불하고, 그러니까 불의 지금 전 모습이죠. 미륵보살하고, 석가모니의 과거, 전생담에 나오는 그 보살 이야기. 그게 다듯이, 벽지불도 누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벽지불이 등장하지. 그럼 벽지불 모델은 석가모니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홀로 깨달은 양반이 홀로 부처님 수준으로 깨달은 양반을 독각이라 그래요. 그럼 아라한들은 뭐냐? 일반 아라한들은 성문승이라고 하죠. 성문 약자로 쓸게요. 성문승. 여기. 성문은 부처님 말씀 듣고 아라한 된 양반들. 독각은 홀로 연기법을 깨쳐서 성불한 분을 말해요. 그럼 석가모니죠. 뭐다 같이 아라한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수준이 또 아라한보다 높아서 제가 불자 붙여주는 거예요. 벽지불. 그러니까 석가모니 수준으로 깨닫는데 홀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예요. 홀로 12연기 깨달은 양반. 석가모니가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라한, 성문, 벽지불. 근데 벽지불은 뭐냐면 모델이 석가모니인데 어떤 석가모니냐? 홀로 12연기 깨치고 아직 중생 구제하기 전에 부처. 님의 모습. 그러니까 중생 구제는 안 하고 있는 홀로 깨달았다는 것만 강조되는 분. 여기에 이제 대자 대비가 붙으면 뭐가 돼요? 그러면 석가모니죠. 그러니까 열애가 되죠. 그래서 아라한, 독각, 열애 그러면 그세 개의 의미가 그겁니다. 부처님 말씀 듣고 깨달은 양반. 부처님과 그 동등한 게 홀로 깨달았다는 건 동등한데 적극적으로 이제 부처님처럼 중생 대자 대비하지는 못한, 그러니까 교화 전에 석가모니 모습이에요. 왜냐면 석가모니께서 처음 깨닫고 이랬거든요. 그냥 열반에 들까 그랬거든요. 이거 얘기한다고 누가 알겠어 이 도리를? 그냥 갈까 했는데 그 범천이 아닙니다. 교화하셔야 돼. 가르치면 터질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펴셨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행이 적극적인 열애고 교화하기 전에 그냥 열반에 들까 하는 그 상태가 벽지불이에요. 경전에서 나오는 벽지불의 모델은 석가모니. 그런 존재도 있겠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 같은 분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역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듣고 아라한 된 양반도 있고 해탈한 양반도 있고 혼자 해탈한 양반도 역사상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는 없습니다. 석가모니 외에는. 그리고 그분이 홀로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깨달았다는 것도 되고 또 홀로 깨달음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독각이. 또 연각이라고도 합니다. 뭘 깨달았냐? 12년을 깨달아서 됐기 때문에 연각이라고 돼요. 연각, 독각. 벽지불이에요. 부처님인데 부처님 수준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홀로 그 깨달음을 누리시는 분.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현재 풀이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초기 불교식 해석이고 저는 대승불교에서는 지금 성문 독각 그 열애 하면은 저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성문 이 성문승을 소승이라고 부르고 독각승을 대승에서는 중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열애나 이제 보살들을 대승이라고 부르고요. 대자 대비한 사람들. 그러면 뭐냐면 이때는 아라한들만 해도 중생교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석가모니 제자들 보면. 그럼 이 양반만 홀로 누리고 있다는데 소승보다 더 스케일이 크다고 중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승에서의 감각은 남한테 배워서 깨달았냐 홀로 깨달았냐지 교화의 능력은 더 큰 존재라고 대승에서 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승 이외에 중승이 있으니까. 중승 이외에 대승이고. 그러니까 그 홀로만 누린다는 의미로 대승에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승, 중승, 대승으로 볼 때는 아라함보다 더 역량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교화의 역량이. 그래서 그 대승에서는 의미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문맥에 따라 봅니다. 소승에서의 문맥이 있고 대승에서의 문맥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같으리란 법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이제 제일 헷갈려 하세요. 교회 분들한테도. 예수님 입장과 사도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 안 해보신 거죠. 달라요, 실제로. 그리고 사도들 간의 입장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휴거를 주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상으로 천국에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근데 그걸 그냥 다 사도니까 한 성령의 말씀이니까 같겠지 하고 시작하면은 혼선을 빚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르다고 해야 서로 대화가 돼요. 왜 서로 다를까 하면서 더 창조적인 대화가 되는데 다른 걸 같다고 하고 시작하면 서로 싸움 만나요. 나중에 알면 알수록 다르거든요. 봐보세요. 그 결혼도 환상을 품고 결혼했다가 하루하루 실상을 알아가는 삶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전제하고 시작을 해야 뭐 이렇게 그러다 같은 점이 발견되면 재밌는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만났는데 통하는 것이 발견되면 이제 더 재밌거든요. 그런데 같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만났다가 큰일 나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과 내가 같은 판단을 한다고 딱 전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랑 다른 사람을 볼 때 쓰레기로 보여요. 왜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나랑 생각이 같다면 저런 짓은 쓰레기나 할 짓이다라고 딱 우린 규정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엄청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소승과 대승이 우린 같은 부처님 가르침이야 라고 전제하는 순간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이건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 절대 부처님이 하지 말한 짓을 하거든요. 대승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줄 알고 시작했으면 아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또 해석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서로 우리 삼학팔정도 이런 거는 또 만나네 이렇게 이런 또 재미가 있는데 같다고 하고 시작하면 싸울 일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상대방이 미친 것 같아요. 부처님을 존중한다면서 이딴 소리를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일단 구분하자. 대승에서 말한 독각은 아라함보다 훨씬 역량이 큰 석가모니, 역사적 석가모니 수준의 역량을 지닌 존재를 사실은 중승이라면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거 얘기 충격적인 얘기 해드린 적도 있어요. 대승불교에서 소승, 중승, 대승할 때요. 이 대승은 사실은 칠지보살 이상의 진짜 위대한 보살들을 말하고 소승은 아라한들이고 중승이라고 한 존재가 사실은 역사적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니까 벽지불이, 그러니까 교화전이 아니라 활발하게 교화하신 역사적 석가모니의 모습이 교리는 소승이고 교화는 활발하셨죠. 그러니까 대승 아랫단계가 돼요. 대승 교리를 가지고 활발하게 교화하신 분, 소승 교리를 가지고 활발하게 교화하신 분, 소승 교리를 겨우 소화해서 자기 하나 구제하고 남을 지도하더라도 역량이 더
훨씬 역량이 딸렸던 분. 이런 얘기도 해드린 적 있어요. 이거 한 7년 전에 해드린 것 같아요. 견성 콘서트 막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던졌는데 별로 충격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재밌죠. 그래서 독각이라는 경지가 사실은 역사적 석가모니를 모델로 한다. 소승에서는 교화전 석가모니, 대승에서는 역사적 석가모니. 대승보살은 아니니까. 대승교리, 법공의 도리로, 구공의 도리로 교화하신 분은 아니니까. 역사적 석가모니는 아공의 도리로 교화하셨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센 얘기인데. 자, 일체의 독각승, 성문승, 그러니까 독각이나 성문, 소승교리를 가진, 소승교리로 아공반야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 중에 크게 성취한 분이 독각이고, 홀로, 이런 그 홀로 깨달은 분들의 의지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성문승들입니다. 근데 다 소승이에요, 결국은. 대승에서 볼 때는 성문승은 소승, 독각승은 중승 그러지만 아공 도리에 근거했다는 점에서는 두 분 다, 두 부류 다 이제 소승으로 분류되죠. 색계의 모든 선정의 삼매의 즐거움과 무색계의 모든 삼매가 다 발심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불교, 대승불교 아니고 소승불교에서 얻는 성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있지만 색계 삼매, 무색계 삼매, 소승불교 초기 불교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성취들,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에서도 다 결국 그 얻어지는 성취들이 뭐라고요? 보리심에 다 근거한 거다. 보리심이 제대로 못 드러난 경우도 있고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다 결국 발심을 근본으로 삼는다. 68번 일체의 사람과 천인의 자유자재한 즐거움. 사람은 육도 중에 인간계를 말해요. 그리고 천인은요, 육도 중에 천상계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계 사람들하고 천상계 사람들을 지금 얘기할 때 육도 중에 사람과 그 천상계 사람들의 어떤 자유자재한 즐거움이나 또 모든 갈래, 육도의 온갖 즐거움들, 사람한테 있는 즐거움, 천상계에 있는 즐거움, 육도에 있는 모든 갈래에 있는 온갖 즐거움, 축생계에도 뭐 즐거움 있겠죠. 동물들도 막 좋아서 웃을 때 있잖아요. 꼬리치고. 축생계의 즐거움, 악이계도 뭐 그렇게 고생하다 뭐 한번 욕망이 충족될 때 기쁠 거 아닙니까? 귀신도 기쁘고, 수라도 막 싸워서 이기면 기쁘고, 지옥도 막 이렇게 화탕지옥에 불 한 번씩 꺼지면 기쁜가요? 아싸 막 하면서 뭐 혹시 있다면 즐거움이 미미하게라도 있겠죠. 사람 사는 데인데. 불도 꺼질 때 있고 너무 좋겠습니다만. 어떤 뭔가 즐거움이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즐거움은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초발심에서 나왔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작용할 때 기쁘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여러분 일반인 지금 인간계 중생들의 모든 즐거움에 해당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참나 상태다. 그래서 요거예요 지금. 여러분 욕망 탐진치가 막 치성할 때 그 탐욕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뭐가 와요? 현자 타임이 오죠. 욕망의 불이 좀 진정돼. 그때가 평온이 흐르고 행복할 때입니다. 그때 욕망이 성취해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그 이후에 오는 평안도 결국 욕망이 당장 해소되니까 오는 평안도 다 어디서 와요? 참나에서 와요. 참나랑 만나는 거예요. 근데 탐욕이 심하고 충족이 안 되면 참나랑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의 해결을 위해 모든 걸 던지는 겁니다. 당장 나는 지금 빨리,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을 성취하겠다는 거지만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열반납과 다시 접속하고 싶다는 거야. 더 뭐냐면 욕망이 성취될 때 느끼는 기쁨이 뭐예요? 더 바랄 게 없다. 근데 한 생각 돌이키고 나면 또 바랄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바랄 게 없다 상태는 열반과 접속된 상태 아닙니까? 뭐든지 충족될 때 열반과 접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다 발심해서 오는 겁니다. 정진, 선정도 발심해서 말미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살도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도
발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참나가 인도하니까 정진력이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에고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정진도 선정도 참나와 합의할 때 나오는 선정, 참나에서 나오는 그 힘, 정진력, 그게 정진이고 오근, 공부에 다섯 가지 근기가 있고 그게 오근이 또 오력이 돼요. 힘으로 말하면 오력, 바탕으로 말하면 오근인데 오근은 뭐예요? 그 내용이 같습니다. 믿음, 정진, 정념, 바른 명상, 선정, 그리고 지혜. 그런데 법구경을 보면 요 중에 정념이나 선정이 서로 통하죠. 정념은 몰입 4단계 정도, 일상삼매, 찰나삼매고 요거는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는 삼매, 요거는 깊은 삼매, 일선정 이상을 주로 말하거든요. 요쪽은 몰입 4단계 정도, 일선 근분정 정도고 요거는 그러니까 생각감정 다 돌아가는 명상이고 요거는 생각감정 초월하는 명상이니까 명상은 명상이니까 정념 빼고 계율을 넣은 버전이 법구경 때부터 있어요. 아주 초기 가르침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게 현재 기본인데 믿음 정진 계율 선정 지혜라고 말하는 근 오력 버전도 법구경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법구경 강의할 때 읽어드렸어요. 이제 요 말씀 드린 이유가 요 버전으로 만든 게 이제 서유기거든요. 믿음 다른 능력 없고 믿음만 있는 사람 있죠. 삼장법사 되게 무능력한데 방향만 잡고 있어요. 나는 천축 가야 된다. 그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만으로는 뭘 못하니까 정진을 타야죠. 백마입니다. 백마. 지치지 않고 달리는 정진력을 백마로 상징했어요. 계율을 지켜야 되니까 저팔계. 팔계라고 하는 계율을 개자 써서. 그리고 사오정 고요함을 깨닫는다. 청정함을 깨닫는다. 고요함을 깨닫는다. 한자 두 개 다 쓰더라고요. 오정 깨달을 오자입니다. 오정. 여기는 그럼 계율은 저팔계인데 오로 하면 오능입니다. 계율을 깨달으면 실천력이 좋아진다고 오능. 능력을 깨닫는다. 사오정 하면 예, 오에 고요정자 주로 쓰던가요? 뭐를 주로 쓰던데 예, 사오정 그게 명상 잘한답니다. 그래서 물귀신이에요. 물처럼 고요한 게 명상을 잘하라 이거고 돼지 인유는 계율을 탐욕을 이겨내는 게 계율이라 그 돼지가 탈바꿈하는 게 이제 계율을 얻어가지고 오능이 되고 탐욕에서 자유로워져서 오능이 되고 물귀신에서 진짜 이제 물처럼 맑은 선정심을 갖게 되고 지혜는 원숭이로 한 게 원숭이가 제일 정신없죠. 원숭이는 보고 있으면 정신 나까지 정신 잃어버립니다.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 친구가 우리 마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음을 원숭이라고 그래요. 심원 마음 원숭이. 요게 이제 오공 공을 깨달아야 진정됩니다. 여러분의 그 산란한 원숭이 같은 마음은 공을 깨쳐야 지혜를 알아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를 제대로 얻으면 마음이 평정돼요. 진리로 평정돼요. 그래서 오공. 그래서 저 오력을 가져야만 성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쓴 소설입니다. 81란을 극복해가지고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아무튼 그런 것들도 다 어디서 나와요? 근본적으로는 초발심에서 나오더라. 광대한 마음, 보리심을 69번이요. 일으켜가지고 능히 육바라밀을 수행한다. 일지보살은 보리심에 안주해 있으니까 보리심에서 광대한 보리심을 발보리심 일으켜가지고 뭐 하겠어요? 육바라밀을 원하고 육바라밀을 행합니다. 육바라밀을 수행한다. 나왔죠? 발보리심 가지고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수행한다. 모든 중생에게 올바른 수행을 실천하도록 권하여 삼계에서 안락을 받게 한다. 여러분 보살은 자기도 육바라밀 하고 자리, 이타, 남들도 다 육바라밀 하게 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삼계 안에 살아가되 안락하게 만든다. 삼계 안에서 살아가되 그 영혼들은 다 정토에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토에 살게 만들어줍니다. 정토가 삼계 안에 있어요. 삼계 안에서 제일 청정한 세계가 정토입니다. 삼계 밖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삼계를 초월해 있다는 얘기고 사실 삼계 안에 있다는 건요. 결국은 도설천에도 그 내원궁에 가면 또 정토입니다. 색구경천에도 안쪽에는 정토고 바깥은 사바세계로 아니 그 사바세계죠 결국은 그 현상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삼계가 사바세계 느낌으로 삼계가 있고 정토의 세계로서의 또 삼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계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정토다. 그러니까 삼계 안에 있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정토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인간계에서도요.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뭐예요? 정토예요. 거기가 원래 승가입니다. 교회로 치면 거기가 교회고 천국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사는 세계가 그 근본적으로 영혼의 세계죠. 그들의 영혼이 이 지상에서 펼쳐질 때 거기가 천국이 구현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토랑 천국은 삼계 안에 있으면서 삼계를 초월합니다. 삼계 안에 있으면서 참나 그대로 성령 그대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삼계를 초월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토는 삼계 밖에 있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삼계 안에서 정토를 또 찾고 있어요. 불경에 보면. 그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삼계 안에서 안락함 받게 한다는 거는 포괄한 얘기입니다. 중생들을 육바람에 자라게 해서 정토를 보낸다는 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토까지 못 가더라도 자기 있는 곳에서 마음의 안락을 얻게 만들어준다. 그 안락이 깊어지다 보면 극락세계로 당연히 들어가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보세요. 부처님이 아니라 십지보살을 화엄경에서 뭐라고 했죠? 삼계 왕이요. 삼계 안에 살고 있어요. 부처님도. 근데 부처님이 계신 그 색구경천은 정토거든요. 이상한데 하지 마시고 삼계 안에서 청정한 그 도인들이 사는 세계가 정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그래서 이것까지 이런 것도 그려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언제 그려드렸죠? 정토 사상 할 때? 예. 예. 욕계, 욕망의 세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면 예. 거기 가운데 정토가 있다. 삼계 안에 있으면서 삼계를 초월해 있다. 이 세계는. 여기는 무루의 세계다. 여기는 유루의 세계다. 그래서 색구경천 안에도 정토가, 무색계 중에도 정토가. 청정한 세계, 청정한 생각, 청정한 마음, 청정한 욕망 쓰는 세계에서도 청정하게 욕망을 쓰고 계시면 거기에 정토거든요. 그 세계가 있다. 부처님의 걸림이 없고 진실한 지혜에 안주하여 일지보살은 어디에 안주해요? 보리심에요. 그 보리심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본 겁니다. 부처님의 걸림이 없는 지혜, 반야. 부처님의 반야를 보리심이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보리심에는 지혜와 자비가 있으니까 지혜만 얘기하면 부처님의 지혜에 안주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리심에 안주해 있다를 보세요. 보리심에 안주해 있다를 육바라밀에 안주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지혜에 안주해 있다. 육바라밀을 꿰뚫어보는 그 지혜에 안주해 있다 말할 수 있겠죠. 에 안주하여 소유한 미묘한 옷을 다 열어서 펼치며 자 안으로는 지혜 직관적이겠죠. 직관 반야바라밀 안으로는 반야바라밀의 보리심 중에 뭘 강조하냐 안으로는 보리심의 본체인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꿰뚫어보는 반야바라밀에 안주해 있다가 밖으로 그 보리심을 펼쳐서 열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재밌겠죠. 반야와 밖으로 펼쳐 보이는 것은 방편, 육바라밀. 그래서 안으로 보리심의 핵심을 직관하고 있다가 밖으로 육바라밀의 분석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현실화시키는 것. 그래서 남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보시, 지게, 죄 짓지 않고 인욕, 진실을 수용하고 정진, 최선을 다해서 양심의 실천에 선정, 늘 깨어 있으면서 반야, 사물을 딱 자명하게 처리하는 거. 이거 일지보살이면 이거 할 수 있다. 보살의 싹이 났다. 이 소리고요. 무량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의혹과 업을 더 끊고 이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시켜주는 거죠. 열반으로 향하게 한다. 무주열반입니다. 자기처럼 이 보리심의 본체 안에 살면서 작용을 펼쳐내는. 그래서 보세요. 본체에 머물러서 삼계를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본체에 머물면서 밖으로 끝없이 청정한 업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 경지를 무주열반의 경지라고 합니다. 뭐냐면 열반에 들어앉았는데 열반에 머물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이 원래 유식학에서 무주열반은요. 부처님들이나 얻는 경지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보살들이 얻는 그 열반이 무주열반이다 애초에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네요. 부처님이 초기 부처님은 열반에 들면 어떻게 됐죠? 열반에 들어가면 우주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대승불교의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는데 오히려 온 우주에 몸을 놔두면서 중생을 천백억 확신을 놔두면서 구제해줘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는데 초기 불교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 사라졌는데 대승의 부처님은 열반에 든 뒤로 더 활동적이 돼요. 그걸 무주열반이라고 부른 거예요. 처음에 열반에 들었는데 머물지 않는 열반에 들었다. 그것만 부처님이 얻는 그 경지를 무주열반이라고 부르는 경전도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살 그 유마경에 보면 보살들이 얻는 열반이 그냥 무주열반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열반에 머물되 한쪽으로 윤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주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무주열반이고 누구나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열반으로는 부처님 경지 가야 얻는 무주열반이란 거는 열반에 들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천백억 화신을 놔두고 있다. 그걸 이제 처음에 대승과 소승을 차별화시키는 무주열반이라고 강조했는데 유마경 도리에 따르면 그냥 보살이 다 무주열반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살은 왜냐? 열반에도 현상계에도 양다리 걸치고 지내지 어느 한쪽만 치우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살을 설명하는 데 너무 좋은 용어라 저는 무주열반을 그냥 보살을 나타내는 현상계 안에서 그 보살들을 펼치는 모든 보살들이 무주열반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극치는 부처님 경지에서나 얻어지는 거다. 근데 그 극치는 결국은요 십이지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무주열반에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십지 부처의 딱 정확한 설명은 아니거든요. 무주열반은 보살은 다 얻어서 심화시켜가는 거고 그 극치로 강조되는 무주열반은 사실은 구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로잔압을이나 성취할 수 있는 무주열반입니다. 완벽하게 열반에 들어서 개체성은 사라졌는데 오히려 또 끝없이 개체화돼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게임의 관리자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다. 원래 그러니까 무지열반을 너무 높게 해버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무지열반이 나온다. 저는 그 주장입니다. 근데 뭔 말인지는 알겠죠. 무지열반을 주장하는 분들 입장은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반을 얻더라도 부처라고 하면 너무 높아지니까 보살들이 얻는 무주열반을 얻게 해준다. 이런 분이 보살이다. 자, 71번. 지혜의 광명은 청정한 태양과 같고 반야바람이를 말합니다. 모든 수행을 두루 갖춤은 보름달과 같다. 나머지 바람일입니다. 자, 요 아주 죽이지 않으세요? 뭐 느낌 오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원불교에서 강의할 때 뭐 주로 하는 말입니다만 봐보세요. 육바라밀이 우리 안에 원만하게 갖춰져 있죠. 이래서도 이게 일원상입니다. 법신부를 일원상으로 표현해요. 육바라밀이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만 치우쳐도 삐뚤어지고 뭔가 좀 삐져나오고 모관할 텐데 원만합니다. 어느 하나 삐져나온 거 없이. 그 원만한 마음이 그대로 구현되면 뭐예요? 이걸 둥근 마음이라고 합니다. 모나지 않은 둥근 마음. 선한 마음이죠. 반대가 뭐예요? 악한 마음. 예, 모진 마음입니다. 모진 마음. 모가 나 있는 마음. 한자로 모가 나 있는 요 마음. 네모난 마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악하락자입니다. 악한 마음은 모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지락 이렇게 예전에 해석하고 있어요. 모지락. 자, 이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의 광명이 여기가 지금 반야. 여기서 지혜는 직관이 지금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천에서는 분석의 지혜가 강조되니까. 자, 시공 안에 시공을 초월한 이 반야의 직관, 진리를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직관하고 있는 이 반야의 빛이 예, 태양과 같다면 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의 행을 실천하는 게 어때요? 보름달과 같다는 거, 원만하다는 거예요. 둥근 마음이 원만한 마음을 말하거든요. 지금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이치까지 지금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내 안에 우리 학당 로고입니다. 학당 로고 저게. 가운데 태양처럼 그 광명한
반야바라밀이 빛나고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육바라밀의 방편이 원만하게 그 방편이 그 자비가 구현되고 있어야 돼요. 행으로. 그래서 이거를 덕, 이거를 지혜해서 덕해 쌍운 육바라밀이 원만히 굴러가요. 반야바라밀 중에 직관을 말합니다. 지혜의 빛이 터져나간다. 그게 현실화되는 게 분석이고 분석으로 인해서 자 직관이 여기까지는 참나자리라면 참나자리에서 현상계 안에 정확한 지혜를 주고 그거를 현실화시켜요.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도 또 지혜와 복덕이 있죠. 지혜와 복덕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또 지혜와 복덕이 있습니다. 이때 지혜는 분석의 지혜를 말해요. 현상계 안에 여러분 분석의 지혜는 생각 써야 되잖아요. 시공간 안에서의 지혜가 있고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의 지혜가 있으니까 덕해 쌍운 이렇게 반야방편 쌍운 이럴 때는 반야는 직관지혜를 말합니다. 그 방편이나 이런 덕은 실천, 뭐 실천에 실천을 안내하는 분석 이런 것들도 다 방편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직관과 분석을 쪼개서 분석과 실천 전체가 육바라밀의 구현이다. 그리고 그걸 인도하는 태양빛이 뭐예요? 직관이다. 텅 빈 중에 직관하고 공적 영지예요. 텅 빈 중에 정확히 알고 있어요. 텅 빈 중에 정확히 알고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게 태양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지가 구현되면 알고 있던 거를 현실화시켜버리고 그걸 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만해요. 육바라밀이 구현된 마음은 원만한 마음이다. 보름달과 같다.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둥근 보름달과 같다. 공덕은 항상 큰 바다와 같이 육바라밀과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 다 공덕이겠죠. 부처의 공덕, 보리심에서 나오는 공덕은 항상 큰 바다와 같이 충만합니다. 어마어마한 바다 보면 우리가 질리죠. 그 물이 얼마나 쌓였을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쌓여있는 공덕, 공덕의 바다처럼 충만하고 더러움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허공과 같다. 본래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형체도 없다. 더러움이 없고 걸림이 없다. 그 자리는. 왜? 본래 텅 비어있으니까. 다 텅 빈 참나에서 나온 작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현실에서 능력과 이력을 갖고 있고 공덕을 부리면서도 사실 텅 비어있다. 그래서 무루란 얘기죠. 조금 더 번뇌성이 없다. 무루의 마음인데 왜 그러냐. 텅 비어있어서 그렇다. 텅 비어 있어서 허공과 같아서 허공을 더럽혀 봐라. 더럽힐 수 있냐? 참나에서 나오는 마음을 어떻게 더럽히냐 이겁니다. 자, 72번 끝이 없는 공덕과 공덕은 행보리심이에요. 행 보리심 중에 행 끝없는 서원 이건 원보리심 이게 다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발동시키는데 서원으로 공덕으로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일체의 중생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 계속 보세요. 육바라밀이 계속 발출하니까 끝없이 서원을 세우고 날마다 계획을 세워요. 보살은. 오, 중생 구제해줘야지. 그러면 또 날마다 행해요. 아침에 서원 세우고 낮에 실천하고 자고 나서 저녁에 분석 좀 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서원 세워서 또 신나게 하고 일체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준다. 나로 인해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해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삼계 안에서 안락하게 살게 나아가서 정토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미래가 다하도록 서원, 원보리심과 수행, 행보리심에 의지하며 항상 서원과 행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발보리심이니까. 그래서 보리심이 안주해버린 겁니다. 이 양반은. 보리심을 안 떠나요. 보리심을 안 떠나서 하는 짓이 늘 양심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서원, 양심의 실천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닦고 익혀서 중생을 제도한다. 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73번. 시방 세계의 모든 열애는 다 함께 초발심을 찬탄한다. 초발심 짱 막 이러면서 부처님들이 엄청 응원해 준다. 이 마음은 이 보리심은 무량한 공덕으로 장엄하며 이 안에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장엄해요. 정말. 장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심은요. 보세요.
텅 비어 있기로 하면 공인데 장식되어 있기로 하면 육바라밀로 완벽하게 장식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무량한 공덕으로 장엄하며 능히 저 언덕에 도달하여 부처와 동등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을 부처가 되는 지경까지 끌고 갈 거다. 왜? 보리심이 여러분 가만 안 둬요. 계속 서원하게 만들고 계속.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 사실 우리 욕심의 세계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끝없이 뭔가 바라게 만들어요. 육바라밀을 더 잘하고 싶게 만들어요. 연가시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보리심은 연가시다. 보리심이 여러분 영혼에 자리 잡은 순간 여러분 이제 끝난 겁니다. 계속 갈증을 느끼게 하잖아요, 연가시가. 물로 가게 만듭니다. 계속 육바라밀의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부처의 바다에까지 끌고 갑니다. 무섭죠? 자, 연가시다. 그래서 이 보리심은 무량한 공덕으로 장엄하며 능히 저 언덕, 무주열반, 열반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서 부처랑 동등하게 될 것이다. 이 보리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동등해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리심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에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랑 같은 거예요. 보리심은 육바라밀이기 때문에 육바라밀 안에 여러분 영혼이 육바라밀 안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보리심 안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심 안주라는 거는 육바라밀 안에 살고 있는 그 보살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왜 일주보살은 보리심에 안주했다고 안 하느냐? 참나에는 안주했을지 몰라도 육바라밀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육바라밀에 안주했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지부터는 육바라밀이 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바라밀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보리심 안에 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계속 발출하는 걸 보고 여러분은 구공의 진리를 직관하고 있다. 육바라밀의 보리심에 안주했다.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안 나오면 끝없이 서원이 안 일어나고 행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은 사실은 안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알아보기 쉽잖아요.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 속을 알 수 있다고요. 안주해 있는지 안에 있는지. 실제로는 안주 못했지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지 진짜 안주 있는지는 늘 뭘 좋다고 하는지 서원, 늘 뭘 탐내는지, 그렇죠? 뭘 즐겨하는지, 뭔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지 즐거이, 뭘 좋아하는지 또 좋다고 좋아서 즐기면서 뭘 자꾸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하겠다고 해놓고 틈날 때마다 아버지 돈을 원하고 틈날 때마다 돈 세고 있으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돈 벼락 맞는 거죠. 진짜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주해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일진이 아니냐. 같이 지내보니까 계속 육바라밀을 더 잘할 생각만 하고 틈나면 육바라밀 분석해서 육바라밀을 진짜로 잘하고 있더라, 끝없이. 끝없이 해가고 있더라.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바라밀에 안주했구나. 밖으로 티가 납니다. 육바라밀을 못 속여요. 참나는 속일 수, 내가 참나, 늘 참나 보고 있다면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오, 참나, 지금도 또렷하네요. 근데 육바라밀은 바로 티나요. 저 지금 육바라밀 안에 있습니다. 오, 무례한데? 그럼 끝이에요. 오, 되게 불편하게 하네, 사람. 그러면 이게 육바라밀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이미 다, 상대방도 양심이 있어서 다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계속 하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 육바라밀에 안주해 있다고. 그래서 일지 이상은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지부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함부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드렸더니 막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저분은 육바라밀에 안주해 있다는 걸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럼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일반인이 봐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이비 교주가 내가 성령 그대로 산다, 내가 양심 덩어리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밝혀지겠어요? 안 밝혀지겠어요? 바로 탈로나요. 세뇌된 사람 아니고는 보면 이상해요. 이게 속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막 멋있는 말을 해도 저랑 잠깐 지내봤더니 아, 그 사람 정말 싸가지가 없더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공부한 게. 못 속입니다. 중생의 숫자와 같은 그런 허다한 겁, 우주의 중생은 무량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량한 세월 동안 초발심의 공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 없다. 정말 이제 뭐
초발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셔놓고 아 자세한 거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막 영원히 설명해도 못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애의 광대한 보통 구력이 세신 분들이 아니죠. 열애의 광대한 집에 안주하였으니 이미 보리심에 살아가요. 열애의 광대한 집에 안주하였으니 맹자가 이 구절에서 맹자가 떠올라요. 맹자가 군자는 인 사랑의 집에 사랑을 집으로 삼고 정의를 다니는 길로 삼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인에 들어가 살아라. 이게 인이요. 여기서 상징하는 게 양심의 본체예요. 양심의 본체에 안주해서 집으로 살고 돌아다닐 때는 항상 양심의 작용을 할 때는 정의롭게 해라. 사랑 안에 살면서 정의롭게 실천하라. 이런 구절하고 통합니다. 보리심을 집으로 삼아요. 열애의 광대한 집에 안주해 있어요. 이미 열애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출가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출가했어요. 본부의 집안을 벗어나서 열애의 집안에 이제 태어났어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화엄경 일지에서 이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칭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발심주가 일지죠. 3개, 현상계의 모든 법으로 능히 비유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보리심의 세계를 이 얘기고요. 왜 그러냐? 직관의 세계예요. 직관의 세계인데 3개라고 하면 뭡니까? 욕계, 욕망의 세계, 색계, 좀 감정의 세계, 무색계, 생각의 세계. 그러니까 생각, 감정, 욕망 다 떼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 직관을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보리심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 어느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만져본 적도 없는 그런 진리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것이다. 그럼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3계에서. 현상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다. 이 소리고요. 보지도 듣지도 만져볼 수도 없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세계가 있다. 그럽니다.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 정확한 구절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 나온 구절이 있어요. 노자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이 일체의 모든 부처님 75번에요.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진리 즉 뭐겠어요?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 그거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응당 보리심을 속히 일으켜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빨리 보리심 일으켜. 빨리 발심해 이겁니다. 빨리 육바람을 잘하겠다고 일단 발심부터 해. 자꾸 하다 보면 늘어 그것도. 발심부터 하세요. 육바람을 잘하겠다고 발심부터 하면서 실제로 선정 지혜 실천, 육바라밀을 닦아가세요. 서원을 세우고 닦아가세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노력하세요. 공부하세요. 그게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신을 증득하고 육바라밀의 보리심을 증득해야 됩니다. 이 보리심이, 보세요. 이 보리심이 발동해야 우리가 부처가 된대잖아요. 보리심이 발동을 해줘야 우리가 부처에 이른다는 거는 보리심이 발동을 못 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보리심을 찾아라 이겁니다. 보리심을 일으켜라. 보리심을 발동시켜라. 내 안에서 보리심이 발동되게 하려면 선정에 들어서 직관하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면서 이 짓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보리심이 발동합니다. 선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보리심을 직관할 수 있고 그놈이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좋은 행위까지 만들어낼 때 속에 보리심이 직관되고 밖으로 보리심이 표현되는 그게 발보리심입니다. 표현될 때 원, 서원으로 표현도 되고 행, 행위로도 표현되고 공덕 중에 이 마음은 공덕 중 가장 뛰어나니 이 보리심이 공덕 덩어리거든요. 온갖 아이템으로 장식돼 있고 이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된다. 열애의 걸림없는 지혜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반드시 열애된다. 이 자리 얻으면. 그래서 일지보살이 원래 불태전의 자리고 정정치, 부처되기로 확정된 자리입니다. 원래. 자, 확정됐다. 물이 취자. 확정된 물이다. 근데 뭐로 확정되냐? 정. 성불하기로 확정된 물이다. 정정치가 원래 확실한 건 일지부터입니다. 근데 왜 일주보살부터 정정치로 경전에서는 해주느냐? 자, 보세요. 일지는 육바라밀이 발출했으니까 부처되기로 확실하죠. 부처될게. 근데 일주는요. 참나에 들어앉아버렸으니 일지될 것도 또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합치면? 일주면 성불할 게 확실해지죠. 정정치, 일주부터 정정치로 봐줍니다. 고의 정정치가 하나 더 있다면 그거예요. 그 아미타불이 도와가지고 극락에 보내주는 사람들. 근데 그것도 들어가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견성해야 되니까 확실한 건 일주보살의 정정치랑 통합니다. 그래서 정정치는 여러분이 참나의 안주에서 영주권을 따내야 정정치고 지금 시민권까지 따낸 분은 뭐 확실한 성불할 게 확실한 분이 되는 거죠. 정토의 시민권까지 따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이 화엄경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냥 이거 지나고 제 강의 안 듣고 글로 읽으시면 모르실 거예요. 또 넌 누구냐 하게 내가 지난 1년간 난 뭘 했지 해서 왜 이렇게 낯설지 하실 거예요. 그냥 읽으면 진짜 말이 참 어려운 말이고 말이 안 되는 말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 강의 항상 보시면서 명상하시면서 제 강의 곱씹으시면서 뭔가 스스로 자꾸 판단을 하시고 스스로 명상 중에 또 직관도 해보시고 좋은 자명한 느낌도 얻어보시고 말로도 꼭 풀어보시고 삶 속에도 적용해보시고 하다가 여러분께 되지 이거 좀 오래 안 보다 다시 딱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암호 같은 말만 쓰여져 있어서 실제로 저도 이거 처음 접했을 때는 뭔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쭉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내용이 이렇게 됐던 거라 그냥 얼핏 보시면 말이 이상한 말 같다. 근데 들여다보면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진리를 캐내는 게 철학입니다. 이게 바냐고. 이 진리를 캐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경전에 있는 진리를 캐내시기 위해 여기 일반 서적하고 달라요. 일반 서적은 보면 알고 현상계의 체험을 가지고 읽어내면 되는데 경전들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읽혀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뭐가 자명한지 찜찜한지 알아볼 수 있고 그 눈이 있어야 분석을 했을 때 딱 떨어져요. 현상계도 똑같습니다. 현상계 여러분 요리를 글로 배운 사람하고 체험을 통해서 선정이 영적 체험이라면 현상계의 체험, 실제적인 요리 만들기 체험을 해보신 분은 하다가 직관이 오죠? 생각 이전에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그런 게 많이 생긴 뒤에 말로 해보는 거랑 그냥 글로 배운 사람이 직관도 없이 글로 배운 사람이 바로 요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글로 배운 요리가 나오겠죠. 근데 뭐가 부족해요? 참나에서 체험에서 오는 참나가 아니라 체험에서 오는 직관이 없다. 체험을 하다가 스스로 터득한 어떤 마음의 중심 표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러면 돼 안 돼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 자명해 이러면 찜찜해. 요게 없는 중에 글로 배운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는 낭패를 봅니다. 현상계 일도 이런데 영적인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낭패를 보죠. 명상을 많이 하셔서 영적인 체험이 쌓이면 그게 그대로 직관이 돼요. 체험이 쌓일 때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아 저건 저런 거구나 이거 말하기 전에 뭔가 많이 알고 계세요. 그거를 이제 말로 풀어내 보시기만 하면 분석이 되고 그랬을 때는 실천될 확률이 높죠. 또 업장이 두터우면 또 빨리 실천이 안 됩니다만 이 과정으로 덤비면 뭐든지 업장이 아무리 두터워도 뭐든지 돌파해내는 반야바라밀의 힘으로 직관과 분석으로 접근하시면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반야바라밀 그러는 거예요. 벼락 같고 다이아몬드 같은 이 반야바라밀은 어떤 두터운 업장 번뇌도 다 부실 수 있다. 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선정은 지혜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선정 자체를 즐기시면 지혜를 못 얻으시면 영원히 해탈은 없다. 보살도도 없다. 개인 구원도 없다. 그냥 진통제 하나 얻은 것밖에 안 된다. 선정을 통해 도피하는 현상계에서 도피하는 데만 능하시지 거기서 올바르게 직관과 반야를 분석 반야를 활용하실 수 없다면 절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발전이 없다.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발전이 쌓였을 때 아공도 알아지고 구공도 법공도 알아지고 마지막 구공이 딱 구공의 문이 열렸을 때 초발심 보살이 돼서 내 안에서 이제 위대한 보리심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항상 발출한다. 탐진치 나오듯이 욕심 터지듯이 이제 보리심이 발출한다. 이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탐진치는 자동으로 터져나와요. 왜? 우리 고등 침팬치 중생이라. 그런데 그 고등 침팬치가 탐진치가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만큼 육바라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고등 침팬치는 이제 사람 된 거고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찬탄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제 고등 침팬치 아니다. 사람 나왔다 이 우주에. 이런 찬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얘 터져 나온다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자라지 못해도 터져 나온다.
사람 됐다. 곰이 사람 된 격이에요. 우리 민족의 신화로. 곰이 사람 됐다. 제가 웅녀 프로젝트 다시 진행해야 된다. 지금 곰 호랑이가 너무 많아요. 웬만하면 곰 호랑이죠. 다시 사람 만드는 작업. 그걸 사람 만들어야 신시가 열려요. 사람이 없으면 신시, 신의 도시, 신의 나라를 만들면 뭐합니까? 거주자가 없는데. 지상천국이 오면 뭐합니까? 거주자가 없는데. 정토가 이 땅에 오면 뭐예요? 그 정토에 누릴 사람이 없는데. 고등 침팬시들밖에 없는데. 사람이 누립니다. 정토는. 사람 돼야 돼. 사람 되려면 탐진치 터져나오는 것만큼 보리심도 터져나오게 만들어야 끝난다. 무엇보다 급한 게 보리심 터져나오게 하는 거다. 이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